시작했습니다. 이번 맵은 듀클레어 2대2 전입니다. 이스코리아님 전차군단, 그리고 예비군님 국방, 그리고 하우디드 있고 펭귄, 탄소님 미국 간의 전쟁 되겠습니다. 해설을 도와주실 우리 지니어스님과 예, 생선님 모셨습니다. 네. 네. 이 맵이 이국방이면 모르겠는데 파넬이 섞여 있으면 뭐지 이거? 게임 시작이 약간 늦었어요. 네, 뭔가 느낌이 안 좋아요. 네. 또 갑자기 막 게임마다 누가 튕기고 이러면 진짜 곤란해져요. 아, 순간 맵이 깜깜했다. 나도 깜깜. 네. 자. 진영 소개를 예, 좀 해주세요. 네. 예. 오른편에 연합군의 미국의 탄소님, 그리고 위쪽에 영국의 펭귄님이 위치하고 계시고요. 반대편에 추측군으로 이스트 코리아님의 파넬과 예비군님의 국방이 있습니다. 자, 지금 리콘 토미가 지금 중앙에 있는 10미리션으로 갑니다. 지금 저렇게 해가지고 저 끝머리에다가 지금 트럭을 지금 설치를 하겠다 이 말이죠, 지금 이게. 예, 그렇겠죠, 이게 아무래도. 이제 저 성공을 하면은 되게 연합이 옥수로 유리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전차군단이 지금 키탱크라도 지금 요 6시로 가면 안 되는데 이거 비밀로 가야 되는데. 아, 펭귄님 맞나? 펭귄님 영국이 예비군님인가? 이스코리아님이 아, 이스트 예, 코리아님이요. 전차군단이죠. 아, 2대2 되니까 또 이제 해설도 이제 헷갈리시기 합니다. 아, 해설들 정신 차리세요. 예. 개수를 좀 줘야겠어요. 이 사람들 진짜. 자, 지금 트럭 살살살살 올라오고 있고요. 자, 사피오니어인데 국방이 1티어 지금 올라갔었죠. 지금 국방 1티어 올라갔어요. 1티어가 아니요, 안 그럼 올라갔어요. 지금 5피오도 아니고 지금 4피오니어로 지금 그냥 12시 지금 그냥 뭐지 이거? 뭐가 이상합니다. 자, 트럭도 지금 위치가 좀 이상해요. 트럭을 왜 이렇게 가까이 짓지? 그냥 끝머리 여기다가 딱 박아야 되는데요. 글쎄요. 아, 중기. 아, 뭐지? 하나로 일단 피어 한 군데 빠르겠다. 아, 예, 피오 좀 멸. 아마 피오를 저기 위에다 아, 올리는 내 게. 4피오인 줄 알았는데 5피오네. 예, 피오니어 하나 또 지금 6시에 내려가 있습니다. 네. 그럼 5피오 2티어 전략이죠. 5피오 2티어 전략이고. 팀전에서도 가능하구나. 예, 저 채팅창에서 또 누가 저 뭐라고 해야지 뭐. 뭐라고 하는 거고. 스나이퍼. 피오니어. 아, 피오와 이건 아닌데. 하나가. 이건 아닌데. 아, 빗나갔죠? 빨갱이들 뭐예요? 진짜 웃긴다, 이거. 나 이거 뭐지? 저단. 가차하면 저단. 그 처단이었는데, 스나가 너무 안습니다. 저런 거 보니까. 아, 신났어요, 지금, 뉴스나. 피오 다 따오죠. 자, 그리고 기갑적탄병 세 군데 살살 올라오고 있고. 자, 이제 기척들, 더러운 게이들 죽이려고 하고 야, 있죠. 스나이퍼, 쏘세요. 쏘세요. 네, 니 거기서 또 다른 데또 게이드샷 커버 날리고 찾아가지고 움직이면 내 진짜 니한테 화낸다. 지금 양진영 모두 뭔가 보편적인 플레이가 아니에요? 통상적인 플레이 벗어나서 네, 진짜. 미국은 무슨 서네번에 스나이퍼 스펙만 봤냐고. 네, 아마 미국은 뭐 미국의 플레이는 이해가 돼요. 근데 네. 스나를 뽑는 게 파넬의 기청 웨이브를 견제하기 위해서 자, 거의 추측군 입구에다가 또 뮤니션에 포스 박아놨죠. 아마 파넬은 일단 이런 뭐지, 기록이 뭐지? 안정적이었기 때문에 놀래라. 어이? 지금 네. 국방군 뭐 올라간 거 있나요? 건물? 네, 2티어 지어서 지금 한호막으로 나오는 것 같네요. 아, 지금 이스나인데 굳이 네, 2티어를. 한호막은 나왔네요. 한호막 나왔고, 그 다음에 여기 지금 브랜인 브랜. 지금 땅 묶고 있는데, 땅 끊고 있죠, 지금.
근데 캣탱크라드가, 아, 얘 땅을 바로 먹고. 나는 캣탱크라드가 뒤에서 지금 브랜캐리어 지금 몸각으로 지금 막을 줄 알았는데. 아, 지금 막죠, 막죠? 예, 막고. 막죠? 아, 막는 거 좋아요. 아, 막았어요. 자, 그럼 기갑적 탄병 달려와야죠. 뭐하노? 아, 막아야지. 아! 하나 막어. 아. 안타깝다. 저 근데 토미 위에 가시거리 향상 표시 마냥 돼 있는 거 저거 뭐예요? 리콘 토미. 네, 저거 심볼 바뀌었어요, 저. 아, 그래요? 그 리콘 토미가 네, 브랜 업그레이드 했을 때 브랜걸이 안 보이잖아요, 우리. 그래서 아... 저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더 압박이죠. 아, 진혜수님이 막 갑자기 진혜수님이 국방으로 스나이퍼 갖고 오는데 막 저런 게 다가온다고 생각해 봐봐. 욕설 압박이죠. 형이 널 보고 있다. 어, 무서워요. 자, 미국 삼스나. 그리고 국방은 웬 한오마그 두 개. 이게 뭐지? 어, 저 이제 화염 방사 트럭 이런 거 생각하는 거야. 설마. 그럼 진짜 대박인데. 모르겠네요. 자, 전차군단 3피어 지었다고 뜨고 있고요. 아, 국방 지금 3티어 올려요. 국방? 그쵸. 어, 설마. 사이퍼가 많으니까. 설마 화방. 아, 그리고 판에는 초토화. 아, 내가 오늘 지금 이 브랜, 이 브금을 억수로 많이 트는데, 이상한 짓이라는 제목으로 했죠. 붙여놓은 지금 브금이거든. 아, 지금 캐텐으로 3순화 하긴 했죠. 예, 네, 그리고 지뢰까지. 스나이퍼로 캡틴 있어. 아, 한오마그, 한오마그. 아. 한오마그가 스나, 아. 스나는 지뢰가 걸렸는데. 자, 스나이퍼 도망갔고. 뒤에서 또 브랜캐리어 열심히 싸대 끼고 앉았고. 어이, 뭐지? 전차군단 자... 판조쇼리 업그레이드. 네. 네, 무려 한오마그로 스나이퍼 나가려고. 나 방금 뭐 봤지 않아? 스나이퍼가 캐튼가라도 쏜다. 뭔데 이거? 아마 잡을 수도 있긴 한데. 이게 개배우 기갑질탄들이 있는데 뭔 스나이퍼로 쏘노? 어, 이거. 어어어 스나이퍼 스나이퍼. 스나가 하나. 어, 느려지 마, 느려지 마, 느려짐, 느려짐, 느려짐 하면 캐튼가라도 아, 예. 보셨고. 아, 못 잡았네. 어, 그리고 퇴각을 하는데. 어, 뭐지? 아, 뭐지? 방금 뭐지? 아, 네, 이건 예비군님의 실수. 네, 한화그로 지뢰를 공격하다가 캐탱크라드가 육복했어요. 팀킬 당했죠. 아... 네. 역시 제 예상대로 좀 암칼을 네, 빨리 행사했네요. 저 지금 제가 감히 생각해보건데 혹시 예비군님 내부의 적 아니에요? 아무리 하는 짓이 모르겠어요. 계속 그런데. 근데 그렇게 생각하면은 내부의 적인 나만 생각해봐도 지금 뭐 빠른 2티어 갈아놓고 지금 아무 재미 못 보고 3티어는 왜 올리노? 4티어로 올리든가. 몰라요. 화방 차라리 1티어가 나을 수도 있지. 아, 어, 진짜 화방 한오마그예요. 진짜 화방. 아, 화방 한오마그? 예, 진짜 어업을 하고. 아, 보고 싶었습니다. 화방 한오마그. 이 모드에서 화방 한오마그 파워 어마어마하게 셉니다. 어, 지금 암카하고 같이 갈까 갔거든요. 타이밍 제거 있죠. 어, 이거 들어가면 대박이에요. 어, 막을 게 없죠. 그러고 보니까. 네, 그러니까 진짜. 자, 지금 국방 차량 2호. 아, 브랜 하나 잡아먹고요. 어, 브랜까지 없어. 브랜끼리 잡았고 차량 2호. 자, 들어갑니다. 암카 수비 외치죠. 어. 아, 근데 이게 뭐야? 아, 지뢰. 아, 지뢰. 지뢰이긴 한데. 네. 어, 발견했죠? 지뢰이긴 한데. 아, 들어갑니다. 암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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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암카. 어. 아... 위기 위기. 어, 화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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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방. 아, 근데 브랜토미 때문에. 아, 아, 그러나 피아시 적절하게 아, 피아. 예. 아, 거기다 차량 제어. 영혼의 한타가 무너졌죠. 영혼의 한타. 네, 일단 미스나는 다 살아갔고요. 브레나 딴 거밖에 없죠. 그렇네. 아, 일단 잘 지지고 있어요 지금. 아, 살아 돌아가네요? 등갑병 구이. 아, 등갑병 등갑병 구이. 하나 먹어 어찌 살아가요. 자, 그리고 피오니어 지금 12시에서 예,
또 과장님이 끊어주고 있고. 자, 탄소님, 예, 지금 제가 막음, 찌르셈, 뭐, 이런 말을 하는데, 예. 네, 미국이 막고, 뭐, 영국이 찌른다라는 건좀 말이 안 맞죠? 뭔가 말이 안 맞는데, 그런 소리를 합니다, 지금. 제가 지금 미국 지금 의무대 좀 올려야 될것 같은데, 지금 스나이퍼 지금 체력도 좀 생각을 하면은, 의무대를 올려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는. 근데, 네, 스나 운영하네요. 스나이퍼, 스나이퍼! 스나이퍼! 전 잡혔고요. 제가 이래서 스나이퍼를 양분해서 컨트롤 안 하죠. 네, 탄소님, 네. 어머, 어머, 어머. 위험하기도 하고 운영하기 힘들죠. 예. 진짜 쉽게 되는 게 아닌 것 아, 같아요. 엔지니어까지. 엔진까지. 왜 이러지, 이 사람들. 한골 당했죠. 근데 한 가지, 지금 미국이 제일 윗거점 기름에다가 포스트 박았네요. 그럼 기름 기갑성을. 포스트. 네, 아마 조병창 유닛과 4티어 유닛 조합 갈것 같네요. 제일. 자, 지금 전차 공장을 올렸는데, 미국이. 탄소. 전차 공장에 지금 뭐가 네, 생산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예. 냄탱이겠죠. 자, 그리고 국방은 지금 벙커를 건설했는데, 저게 아마 수리 벙커겠죠. 예. 뭐 우선 암칸은 맞는데. 김중희, 니 그래야 니 저, 저 들이대면 안 된다, 니. 뭐지, 뭐지? 파이어스톱, 파이어스톱! 폭, 파이어스톱! 근데 쪽박. 근데 그 PIT 뭐하노? 니 빠져야지. 그냥 범위가 안 됐네요, 다행히. 예. 헬캔 나왔어요. 이렇게. 이거. 예, 캡틴크라드. 캡틴 한방. 헬캔도 피하죠. 역시, 아머타입 바꾸길 잘했어. 근데 처음부터 등장이 어색해졌죠. 원래 하나쯤 잡고 시작했는데, 헬캔이. 그쵸. 뭐라. 판저 주네. 예, 탱크버스터, 탱크버스터. 헬캔 위험해요. 야, 칸슬. 스나이퍼. 자, 그리고 지금 활망사. 가방 뚫어. 저 지뢰를 완성을 했으면은, 스튜어트가 유폭 당했을 건데. 암카가 잘해주고 있는 게 스나이퍼. 그래도 스나는 끊어주고 자, 스나이퍼 하나 잡았고. 하나 더 지금 있네요. 잡으러 들어가나요? 네. 하나 예, 네, 잡았네요. 하나 잡았고. 아니, 못 잡은 것 같은데. 하나 잡았어. 둘다 지금 스나이퍼 두 명밖에 살아있는 것 없어. 같은데. 네, 둘 다. 아까 그럼 네, 못 잡은 아까. 거구나. 아마드카 들어갑니다, 오글이랑 이글 들어갑니다. 싸워, 지금. 오겠죠, 공중단님. 하나는 잡겠어요, 하나는. 하나가 이거 지금 두개다 잡겠는데, 이거. 이러다가. 이거 뭐지? 다 잡아요, 다 잡았죠. 잡아요. 다 죽었어. 네, 요 정도면 암카 역할 다 했다고 봐도 되죠. 살아가면 더 좋지만. 근데 2대2에선 앙카가 무조건 살아야 돼요. 네, 그렇죠. 아니, 저거 아머드가 두개다 저거 그냥 뭐 준다 해도 이거 지금 이익이죠. 기갑 트럭 봤죠? 예, 기갑 트럭 바로. 받고. 지금 화염방사 트럭이 지금 아직 두 오스트빈츠 개가 나오고 살아있네. 있어요, 오스트빈츠. 그새 국방 4티어. 저 기갑 트럭. 자, 국방 또 3티어 올려놔놨고, 이제 또 4티어 올려갖고, 지금 뭐 이거? 오스트빈트죠? 오스트빈트. 한우가 하나 잘하면 잡히겠는데요. 자, 4호가 나오길 바랬는데, 오스트빈트가 나와가지고, 예. 우선 이 뭐지? 한탄. 네, 피오에게서 화염방사기하고 오스트빈트로 지금 스튜어트. 자, 지금 마더 멤버가 배치된다고 일색적인 지금 상태. 뜨고 있고요. 재밌죠. 스나이퍼 또 나왔죠. 근데 제가 또 놓친 게 있는데, 국방도 포스트가 두 개나 박혀있네요. 기름 10자리랑 유닛 예, 10자리. 6시에도 지금 포스가 지금 설치되어 있는 모습이고요. 마더 나왔죠, 마더. 자, 마더 배치됐고. 마더와 오스트빈트라는 이색적인 조합. 예, 강력하죠. 이상적인 조합. 자, 헬켓 카모 했고요. 그 다음에 정말 셔먼이 보기 힘든 하나가 조합이다. 지금, 예, 6시 쪽으로 예, 살살 진짜. 내려갑니다. 희귀하네. 셔먼이 지금 6시로 내려가는데, 요 지금 6시 쪽에 지뢰가 있나? 예, 아무래도
없는 것 같네요. 자, 네, 없네요. 자, 탱크버스터 지금 세 분대 부랴부랴 지금 셔먼 잡을 기로 내려옵니다. 네, 마더랑 같이 가죠. 저거 사람 잡힐 수도 있어요. 참 불량 공사 써야 돼. 아, 마더 하나 더 배치하는 모습이고. 아, 저 셔먼은 어떻게 하라는지 방향을 저리 틀어. 가방 아노마그 간이오 안에 있는 거. 이거 뭐지 뭐지? 저 순식간에 놓아요 저거. 잘 탄다. 잘 탄다. 아, 니 오스빈트까지. 이거 완전히 오병 학살하는 거죠. 참한 물량 공세 썼네요. 아, 헬캔 뭐하죠? 네, 헬캔. 우리가 죽어나고 있어요. 아, 네, 헬캣으로 걷어내고 있고요. 뭐지? 아, 병력 피해를 입히려고 들어가긴 하는데 민망해. 아, 이 하노마가 하나 날라갔고. 이 하노마 하나 던지는 거죠, 지금 이제. 더 이상 필요 없으니까. 예. 자, CCS는 아직 날아가지는 못했고. 마더. 아, 예, 하노마가 날아가고. 마더. 마더, 예. 아, 저... 마더가 또 멀리서, 예. 헬캣에서 저격해주는 모습. 좋아요. 그러네. 근데 밑에, 게임이 밑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아, 이러면 미국 지금 AT 필요해지거든. 그죠? 저 마더로 지금 트럭까지 날려볼 수 있을 것 같은데. 크로메, 저... 크로메. 크로메. 잡혔어. 자, 그리고 지금 전차군단 지금 고급 수리 업그레이드 합니다. 근데 아마 트럭까지 날리는 건, 아, 수투카 뽑았네요. 방금. 예. 수투카 뽑을 때 됐죠. 아, 4티어엠. 그럼 저게 지금 하노마그 3개째네. 자, 수톡 한 방 날려가지고 CCS 날렸습니다. 좀 유니 소모가 심할 텐데, 근데 국방이. 쓴 게 없어요. 하포 하나 쓰고. 판에 대전차를 좀 더 안전하게 유지시킬 거면 전차 장애물 좀 깔아줬으면 좋겠다 싶은데요. 예, 그쵸. 지뢰랑. 만약에 여유가 된다면. 자, 빅토리 포인트 414대 365인데. 또 이제 잔해졌어. 12시 쪽에 또 피오니아 하나 빅토리 포인트 먹고 있고요. 근데 저거 베르게로 살리겠다는 것 같아요. 잔해 조심이라고 팀챗을 날리네요. 이야. 과연 살릴 수 있을까? 자, 전차군단 방어작전 업그레이드 하고 지금 4티어를 건설했네요. 4티어? 이 시점에 4티어면 이제 그거잖아. 이제 그 판터 준비하겠다는 거죠. 그죠? 예. 판조 주력했고, 마도 했고. 맞네, 판터네. 아,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지금, 아, 셔먼이 지금은 예, 주포업이 필요 없겠네. 예. 네, 일단 하나 후반에 중요한 변수는 미국이 칼리오페 뽑을 수 있다는 거. 아무도 맞, 아, 아무도지. 물량 공세. 맞죠? 예. 아무도구나. 아, 예, 또 수투카 또 날립니다. 뭐, 게임이 뭐, 30분도 안 된 것 같은데. 이거 뭐지, 이거 뭐지? 그냥 공장에서 찍어 나오지. 엔지니어, 엔지니어. 예. 엔지니어 오스빈드가 옆에 네, 미국 다수의 셔먼. 근데, 판에는 다수의 마더. 게다가 판저슐에. 여기까지. 자, 기갑색 탄병 또 내려오고 있고요. 아, 네, 미국은 또다시 스나를 못 봤네요. 예. 지금 오스트빈트 위험하죠? 아, 네, 셔먼이 마중 나왔죠. 아, 지금 이거 오스트빈트. 아, 기지에 불 박혀. 이랑 툭툭한 날이. 나겠네, 이거. 아, 영국의 샌드백 역할. 아, 오스트빈트 잡히겠죠. 마더. 네, 밑에 판저슈레까지 있기 때문에. 아, 네, 셔먼. 마더, 예. 살았고. 베르게 나왔죠. 맞네요. 야. 마더가 무리 않은데. 이제 지금 스튜트, 스튜트 잡았고. 스튜트를 예. 마무리했네. 자, 그리고 지금 셔먼 주포 했습니다. 주포. 주포. 4호 지금 예 그 국방은 지금 예 국방 판터 뽑았고. 자, 마더 또 셔먼 노리러 가죠. 마더 저렇게. 아, 예, 베르게티가 지금 맞은 거지. 지금 또 하나 지금 오스빈 살리고 있죠. 야.
야, 더럽죠. 판타와 오빈의 마더의 수투카. 정말 고질적. 고품질의 우물들만. 서로 지금 테크가 이제 고테크로 슬슬 가고 있다. 이미 고테크는 됐는데, 뭔가 위험한 조합인 것 혹은 뭔가 좀 기초 유닛이 많이 부족한 조합. 예, 네, 맞죠. 네네네네. 기초 유닛이라 하면 우리 또 이제 후방은 뒷심이 뭐 중요한다고 땅을 먹는 이런 생각하는데. 보병들. 아, 판토로 지금 풀숲을 네, 밀어버렸어. 완전히 밀어버렸고. 아, 좋죠. 그런 플레이. DM은 아무 도미가 있으니까 아예 야, 뭐 우선 미국에 AT가 없다고 판단을 하고. 자 지금 예 지금 영국 지금 17파운드 건설합니다. 판터 보자마자 아, 바로 17파운드. 네, 좋아요. 저는 판단, 영국의 판단. 아저 수투카 진짜 끝도 한도 없이 날라오고. 그러나 수투카의 아, 아 이게 무슨 일이고. 아, 역시 미국 뭔 일이 쓰는 그냥 수투카. 다 타준다 다 타주고. 네, 그리고 영국은 스테가 한도 나왔네요. 이후에 네. 바로 파플 나올 것 같고. 아, 갈리오페 공격 가운데에요. 자, 그런데 칼리오페 지금 완전 쪽박났죠. 아, 그런데 굴박격, 일단 굴박격. 풀숲을 파괴했고요. 굴박격. 17파운드. 이거 아, 위험해요. 10파운드. 저거 조금만 더 들어왔으면 브랜 제압하고 바로 판토 마무리하는 건데. 저 17파운드는 저 AP를 쓰나 마나 못 뚫는 게 없더라고. 이러면은 포격전 양상인데 서로 안 들어가고 수투카와 칼리오페 대결이 되겠네요. 스나이퍼들이 어이 뭐지 뭐지? 아얘 지금 지뢰 제거해주고 있는 모습 마더가. 아, 철십자 쓰나? 이거 뭐지 이거 뭐지? 아못 봤다 못 봤다. 자 그리고 지금 그 수투카로 지금 얘또 17파운드 지금 걷어내고 있고요. 스테가 네, 뭐 하지? 스테가 하면 뭐 그냥 자 던지네요. 지금 시야로 갖고 있으니까 뭐를 쐈을 거예요 또. 칼리오페 쏘나? 아닌데. 아마 나중에 쏘겠죠, 아마. 나중이라도. 아, 딱 정신없다. 아, 스나이퍼. 얘또 철십자를 쐈는데. 안 죽죠, 철십자. 네, 히로의 암호라서. 자, 또 기갑재탄병 네 분대 슬슬슬슬 내려오고 있고. 그리고 칼리오페 이제 이칼리입니다, 이칼리. 우선 궁금한 게 국방 정책이 뭔지 뭐지? 궁금하고. 국방 칼리오페가 여기 또 기갑재탄병 캐럿 내려가는 거 어떻게 하는 네 거지? 아까 화염 폭풍 아 테러 기갑 초토화. 석화 그거 잘하면 명령기 나오고 이 유닛을 전부 잘 다룰 수 있는 역량만 든다면 지금 스펙만 따지면 초토화 또 빅보 아, 이게 아. 뭐고. 네. 이래서 추측 맵이라고 아까 말씀을 드린 건데. 게임은 이제부터입니다. 게임은 이제부터입니다. 안 끝나요.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자, 위에서 또 파이어플라이 하나 배치돼가지고 살살 내려오고 있고요. 일단 이런 전개는 조합부터 먼저 갖추고 싸우겠다는 것 저, 지니어스님, 저 마이크가 에코 울림이 상당히 심한데, 방송 끝나고 제가 바로 스트레칭 같은데. 네. 들어가겠습니다. 아, 예. 자, 아. 또 초토화 도점하고 있죠, 하네. 자, 지금 스나이퍼 하나 살살 지금 또 들어옵니다. 이거 뭐지? 공격? 수투카 공격? 칼리를 쏠 위치를 칼리 확인하고 위치 있겠죠? 받고, 바로 쏩니다. 칼리, 칼리. 네, 수투카 기갑을 노리네. 오스비트 때려봐야 이게 죽나 보대. 칼리를 좀더 전진을 시켜서 쐈으면 좋았을 텐데. 네, 아쉽죠. 결국 미국은 지금 3티어 갔어요. 대선 차포를 뽑겠다는 소리죠. 예, 뽑아야죠. 아, 헌멜 나왔어요. 헌멜이 나오게 되면 또 대선 차포의 운영이 막히게 와, 되네요. 17파운드 아까 도망차 날라갔고. 뽑구나. 와, 진짜. 게다가 지금 네.
그 파넬이 그 위쪽 거점에다가 도로 장애물을 설치해서 전차의 그 혹시 모를 우회 공격을 차단해주고 있죠. 네, 자, 지금 저 이번에 셔먼 들어갑니다. 셔먼 축포. 들어가긴 하겠지만 절대로 이득을 볼순 없죠. 아, 예. 추측이 이겼죠, 이거. 소투카, 예, 계속 떨어지고. 슈트카 누적 데미지 피고. 아, 진짜 이럴 때는 진짜 수리벙커가 그렇게 부러울 수가 없다. 예. 수리벙커 하나가 진짜 무슨, 뭐라고 해야 되나, 이거. 저더 지어야 되겠는데, 수리본. 하나로는 부족해요, 지금. 네, 또 짓네요. 벙커 또 짓고 있고. 아, 그리고 지금 12시, 아, 철십자, 철십자. 리트 크로이츠. 오, 좋아요. 나 썰어먹어. 아, 그러나 토미네이터들이기 때문에 아, 토미네이터. 뭐지 이거? 네, 토미네이터. 어! 네, 아, 역으로 잡혔죠. 야. 중위 1업 시켜주고. 네, 스나 하나로 무시 시야를 잘 확보하고 있네요. 예, 탄서님이 지금 센스 있게 해주시고 아, 있죠. 칼리오페. 아, 수리 중이던 어, 스나, 피오 그냥. 아, 스나, 스나, 피오니아 칼리오페. 전멸했고, 예. 근데 저 스나가 지금 시야가 좀 굉장히 위험하게 운영한다. 판타 하나 어, 잡히겠어요. 판터, 판터, 판터! 판타 이거. 헌멜, 맞포격. 파프리 잡아줘야죠. 아, 헌멜, 하더가 헌멜. 놀고 있네요. 아, 판터 아, 잡혔고. 판타 하나 잡혔죠. 근데, 아, 잡았는데, 스나, 스나, 스나. 베르게 티그가 있거든. 아, 그쵸. 예, 베르게 티그가 있으니까, 베르게 티그. 괜찮아. 자, 지금 셔먼이 지금, 파이어플라이랑 지금, 4개가 지금 있거든요. 파이어플라이 2개, 셔먼 2개. 이러면 잠 들어갈 만해요. 근데 유닛 유지하는 데는 괜찮을지 몰라도 칼리오페가 베테런시를 쌓기 때문에 조금. 아, 또, 예, 지금 저, 아, 파이어플라이가, 지금 데미지가 너무 심하게 먹었네. 아, 네, 실패네. 슈투카 때문에. 안 되네. 아, 마더가 지금 위쪽을 수비할 때 마도 지금 안 움직이네, 마도. 아, 마도 뭐하노. 안 움직이고 있어요. 아. 또 이러면 또 얘, 오스비트 날라가죠. 아, 오스비트 잔해 밟히고. 아, 물량 물량 공세. 공세. 어어. 일단 셔먼은 다 잡히겠고요. 아, 마더가 왜 이렇게. 저 오스트빈트, 에이티. 네, 수리를 하고 있는데. 아, 칼리오페 또 쏴요. 칼리오페, 잔해 부셔줘야죠. 아. 지금, 아, 셔먼 잔해 두개다 지금 박살났고. 보험 네. 처리됐죠. 잔해까지 부서지고 누적 피해를 계속 받게 된다면 칼리오페 공격적이게 되죠. 아, 잔해 다 부서졌구나. 저번 지니어스님과 할 때도 그랬지만 정말 연합은 칼리가 예, 중요하죠. 후반을 끌고 가주는 이제 칼리가 캐리하는 게임. 그때 그 진짜로. 게임이 그 추측 쪽은 그 이바카 예 마케가프 두 개, 그게 네, 캐리를 했었던 거고. 바카. 자, 그리고 지금 영국은 이제 25 파운드 곡사포를 건설을 하고 있고요. 훈멜 날라오죠. 아, 이거 지금 에지큐트로 날라가겠는데. 아, 치열합니다. 공격전. 이우멜. 네, 본부지휘 트럭은 조만간 날아가겠죠. 아, 지금 탄생님이 분노의 대포병 사격. 예? 셔먼이 오빈을 때리는데 자꾸 판타로 먼저 고개를 돌린다는 주포가. 아, 이거 뭐고. 셔먼 우선순위가 판타로 돼 있나요? 우선순위가, 아, 근데 그럴 것 같아요. 판더가 더 귀한 유닛이기 때문에. 중위. 중위 암살. 아, 중위. 망했죠. 맞죠. 저 가니오까지 뺏기게 되면은. 끝장나죠. 데이 들어가야죠. 데이. 아, 퇴각하네요. 아, 퇴각하죠. 아, 또 칼리오페 계속 날라오고. 아, 3업멜. 3업멜 세대. 근데 아, 지금 25파운드, 25파운드! 기력전력은 연합이 유리해요. 아, 스투카. 하플? 근데 우리 좀 그런 생각 안 들어요. 저, 컴퍼니 오브 히어로즈 2 있잖아, 2.
2의 그, 저, 뭐, 그거, 판저베르퍼나, 아니면은 저 카투샤 이런 거보다, 차라리 저, 지금, 파노마그 스투카 이게 훨씬 더 쓸만하다는 그런 생각 들어. 인구수나 뭐, 자원도 그렇고. 아, 한 멜. 아, 네. V1, V1. 아, 이번까지 V1 진짜 어디지? 콧대에 날린 건가요? 그런 것 같네요. 아, 그리고 스나로 지금 쿠멜 위치를. 아, V1 25파운드 날려먹고. 네, 25파운드 네. 날렸죠. 그리고 지금 위에 있던 이제 또 세프 하나 또 전멸시키고. 네, 헌멜 폭격으로 인해서 수투카 3억. 끔찍하죠. 훈멜도 지금 베테랑이 슬슬 다이죠. 방금 판터랑 오스빈트 공략할 때는 참 잘했다고 생각하는데 어, 근데 공격보다. 지금 네. 근데 스나 순식간에 미국 스나 지금 하나 지금 또 깊숙이 들어왔습니다. 예. 아, 이거 잘 쪼고 있다 이거. 들키면 끔살이지만. 캡텐이 아, 지금 봤다 스투카 봤다. 아, 눈치를 못 챘네. 예. 아, 또 예, 지금 수축한테 바로 지금 또, 아, 뭐지? 헌멜을 노리고 있네. 스나 킬리 킬 잡아버려. 아, 이게 무슨 소리고. 아까부터 불안했어요. 그냥 활용을 한건 좋았는데 네. 그만 아, 잡. 셔먼? 불량 공세. 아, 이름이 부금 나도 말아나니까 내가 죽겠죠? 이제 헷갈린다 아, 지금 샤먼이 자꾸 포대를 네. 하노마그 쪽으로 돌리는데 마더 쪽으로 돌리는데. 네, 마도 잡으려는데 자꾸 무너지네. 우선순위가. 아, 근데 물량 공세. 아, 우월하죠. 저거. 예, 지금 저 시청자들이 저거. 지금 소리가 좀 작다고 그러는데, 제가 저이 방송 끝나고 소리를 좀 확인을 하고 이렇게 조정을 하겠습니다. 혹시 지금 레오파드님 소리가 작으면은 그저 노멀라이저를 켜가지고 한번 시청을 해볼래요? 아, 근데 지금 추측이 지금 살짝 밀리는 느낌. EAT 앞으로 슬슬 옵니다, 또. 자, 지금 전차군단 판터 그룹 지금 업그레이드 지금 완료됐고, 이제 판터 쏟아지겠죠, 이제. 아, 자, AT. 어, 마도. 마더가 AT 못 맞춘다. 방금 네, 맞췄죠? 한대딱 맞췄고. 아, 그리고 지금 스투카가 예, 또 AT를 어, 공격해주니까. 괴력의 아, 비용. 우전이고. 아, 그냥. 아, 다 정말 날아가요. 엄청난 파괴력이네요. 예, 집탄력도 굉장히 좋지. 아, 뒤에서 또. 베리게티고 바로 괴력의 수리해버리고. 본부 날아가겠죠? 아, 베리게티고 예, 골에 또 튀거라고. 안 뚫려요. 어, 아, 뚫렸다. 잠깐만. 아. 본부. 아, 지지 나왔어. 예. 아, ACP도 씨. 날라가고. 판저슐에 기갑식판 제가. 빙그버스터. 아. 와요. 일단, 이 게임에서 제일 흥한 유닛이 수투카. 아, 국방 또 판사 하나 더 뽑고. 아, 이거 뭐지? 아. 지금 영국 아무것도 없어요. 스투커가 또 캡틴 잡았죠. 아. 자, 이 판터 나왔고요. 파프를 유지를 해야 되긴 하는데, 수투카한테 계속 맞고. 아, 지금 그러다 국방이 또 이렇게 판트 뽑으면서 지금 4티어만 계속 뽑고 있거든. 철심자 또 뽑은 게참 좋은 모습 같아. 이제 보면. 주축은 4판터 유지하고. 아, 마더 방어을 합니다. 공업을 안 하고 방어을 해요, 마더가. 근데 방어하는 것도 일리가 있는 게, 그, 이동 속도도 있고, 그 다음에 피격 확률이 낮아지니까. 맞을 확률. 어차피, 마더가 못 뚫을 전차가 거의 없기 때문에, 그나마 허싱? 아, 셔먼이 저 잡히는 순간 또 물량 공세를 또 쓰겠죠. 아, 아, 헌멜이 또또 AT 맞고. 훈멜에 예, 스투카에 다 뭐. 날라가네.
예, 물량공사를 또 쓰는데, 어, 뭐지, 뭐지, 판터 공격 안 해요. 아, 이 뭐지. 그렇구나. 칼리오페가 셔먼을 잡습니다. 칼리오페가 맞네요. 이게 무슨 일이지. 아, 그래야죠. 판터 하나 잡고. 좋아요. 근데 저 셔먼이 슈퍼업 했다고 판터를 무조건 뚫는 건 아니잖아. 네, 그렇죠. 전면 장갑이 하도 단단하다 보니까. 자, 판터 잡힐 것 같은데. 이러면은 판터 지금 버서커 들어가거든. 맞지? 아, 근데 판터 엉덩이를 보이면 안 되지, 그치? 아, 진짜. 그러나 슈투카가 또 마무리. 아, 뭐지? 오, 대박, 대박. 아, 엔지니어 괜히 리틀이 됐어. 바닥에서 뭔가가 떨어져. 아, 뭐지? 야, 이거 로켓 포격보다 더 하나. 수투카 몇 대고? 뭔가가 떨어져. 수투카 다섯 개가. 다섯 대 여섯 개 이기면 총 30개가 떨어지네요. 우리 저 로터스님 저 리플 방송 이렇게 해달라고 하시는데요. 그 리플 방송하기는 좀 어렵고요. 여기 지금 게임하려는 사람도 많이 있고 하니까. 하늘에서 뭔가가 좀. 아, 수투카 3억 다섯 개. 자, 갈렵에 쏩니다. 수투카에게 복수의 포격, 복수의 포격. 제가 그러나 한 번만 잡혀라. 잘안 죽죠. 맷집도 있고. 아, 안 죽어요, 안 죽어요. 250평이면은 잡히는데 251평이다 보니까. 아, 오히려 칼리오페한테 지금. 맞보경, 맞보경. 서로 인사하죠. 근데 뭐 인사가 아니라 서로 죽이려는. 아, 진짜 정규 포병도 아니면서. 아, 미국의 마지막 공격이죠. 처절한데. 참, 지금 셔먼 운전하는 사람 지금 굉장히 깜깜할 거야. 수두가를 잡고 싶은데 자꾸 1억만 하면 자꾸 판도를 공격하니까. 네, 우선순위가 네. 아, 예, 오비 잡히고. 예. 야, 운전수가 어디까지 나가. 지금 판도가 지금 또 판도 잔해 밟았지 지금. 아, 저거요? 날아간다 치면 끝도 없어요, 저거. 하늘 끝까지 나. 이야. 잘 날아간다. 아. 판터 스택을 무시하고. 근데, 판터 주포로 두 대를 받고도 스택가 멀쩡한 거는 진짜 사기다. 스택을 더 부족해줘요, 이번 패치. 어, 아, 뭐지, 뭐지, 훈멜. 플래그리 지금, 훈멜 지금 폭 튀겨가죠. 네, 일단 훈멜 잡아보겠다는 건데 어림없죠. 단속하죠, 팀플. 하여간에 이놈이 전차 본다는 거. 그 와중에 또 판저슐에 한 분대 가지고 지금 칼리오페 노리고 있죠. 아. 게다가 파넬 판터는 뭐 그냥 쏟아지고. 자, 수두룩이 베어, 수두룩이 베어. 자, 엔진이 잡아야죠. 그리스건이, 예. 그리스건이. 아, 뭐 수투카 뭐 그냥 칼리오페 무시하고. 공격 날리죠. 아, 이번 게임이. 어. 뭔가, 아, 판저슐에, 판저슐에. 기갑작전병. 어, 지범미. 아, 지범미. 아, 지옥이다. 칼리오페가. 아, 칼리오페 날아오고. 아, 지지. 예, 펭귄님 게임 나가고 탄소리도 나가고. 아, 너무나 위협적이야. 아, 이렇게 게임이 끝납니다. 예. 자, 게임 시간 보겠습니다. 게임 시간 38분 25초. 자, 우리 탄소님 미국 19,500점. 그리고 우리 펭귄님 영국 13,400점. 자, 그리고 우리 예비군님, 예, 국방 16,000점. 아, 36,000점. 그리고 우리 이스코리아님 전차분단 23,300점. 야, 이렇게 해가지고 추측군이 이깁니다. 참고로 펭귄님이 제일 많이 죽었고, 예비군님이 제일 많이 죽였어요. 보나마나 스투카 때문이겠죠. 회사 다니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또 게임 하시느라 또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 이거는 스투카의 위력을 우리가 재확인한 거죠.
그리고 한편으로는 또 그것도 좀 봤어요. 선수카가 좀 어느 정도 일정 거리에서는 굉장히 집탄력이 좋은데, 그보다 조금만 약간만 멀어져도 집탄력이 너무 형편없어진다. 이런 거. 그죠? 그런 거좀 봤어요.